2015년은 로마서 강해 설교를 우리가 들은 해로 기억이 될것 같습니다. 1월 첫째 주부터 이제 12월 마지막까지 꼭 1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강해 설교를 들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2015년에 로마서 강해 설교를 들었어. 이렇게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로마서 강해 설교를 들은 사람과 못 들은 사람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들은 것 차이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로마서 설교를 들었다는 것만 차이가 나면은 곤란하잖아요. 로마서 설교를 들은 사람은 삶이 변해야 합니다. 이건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로마서를 읽어보았고, 로마서 강해 설교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여러분의 삶이 변화된 것을 보고 아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없었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로마서를 읽은 것도 아니고, 로마서 강해 설교를 들은 것도 아닙니다. 이제 2주 남았는데, 여러분이 로마서 강해 설교를 이제 듣는 일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은 정말 복음으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주목하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제일 먼저는 십자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말하려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예수님과 함께 죄의 종노릇 하던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함께 못 박히고 그리고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의 옛사람도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 부활에 우리가 연합해서 그 주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생명이 되시고 그리고 내 주님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 복음입니다. 1장부터 8장까지 그 이야기를 쓰고 있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그 사이에 유대인의 문제를 잠깐 언급합니다. 그리고 9장부터 15장까지는, 12장부터 15장까지는 도대체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셨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도 바울의 자기 개인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사도 바울의 삶은 어떻게 바꿨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의 개인 간증을 하시면서 우리에게도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십자가의 복음을 이제 들었고 알았는데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복음으로 변화되었느냐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이 자기를 어떻게 바꿨는지를 16절에서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했다고 말합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내게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이방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게 하여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실 제물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되었다는 이 말씀은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으로는 누구도 그렇게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시대에도 우리 가족 중에 아들이나 딸이나 또는 부모님이나 형제나 선교사를 가겠다고 하면은 우리가 다 예수를 믿고 참 믿음이 좋다고 하는 우리들인데도 너무너무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의 친구 중에 함께 신앙생활 하던 같은 집사님, 권사님 중에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하면 그건 우리에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당시 때는 선교사가 없었습니다. 특히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아주 안 좋게 여기던 사람들입니다. 지옥의 불쏘시개로 만들었다고까지 여길 정도로 이방인들에 대해서 그들은 아주 내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일생을 이방인 선교에 바치겠다. 이건 정상적인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목베임을 당해서 순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몰라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면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고도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겁니다. 베드로가 한 번은 고넬료의 집에 갔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데 그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랐습니다. 베드로가 감사한 게 아니고 깜짝 놀랐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할 수 있느냐. 그 정도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구원 못 받을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갔다는 것은 사도 바울의 생각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어려서부터 꿈꾼 거는 정말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위해서 좋아서 간 것도 아닙니다. 전적으로 사도 바울 안에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그렇게 쓰신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진짜 나는 죽고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겁니다. 로마서 6장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느니 사도 바울은 진짜 이 복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은 18절에서 아주 매우 중요한 언급을 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리스도께서 이방 사람들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나를 시켜서 이루어 놓으신 것 밖에는 아무것도 감히 말하지 않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우리가 정말 외워야 할 만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시켜서 이루어 놓으신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내가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사역자는 두 가지 종류의 사역자가 있습니다. 주의 일을 하는 사역자죠. 하나는 자기가 주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역자가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사역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잘 아셔야 됩니다. 똑같은 주의 일을 해도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겨도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 두 번째 경우를 그리스도께서 나를 쓰셔서 이루어 놓으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의 삶입니다. 그리고 로마서를 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삶. 그래서 우리가 일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삶. 이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20절에서 그는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자기가 사역을 했다고 말합니다. 나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알려진 곳 말고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명예로 삼았습니다. 나는 남이 닦아놓은 터 위에다가 집을 짓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존심이 강하다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나는 남이 전도한 곳에 가서 전도 안 하겠습니다. 남이 교회 세운 곳에 또 교회 세우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전해야 될 민족과 족속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어느 족속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러면 나는 굳이 거기 갈 필요가 없어요. 지금 전할 데가 얼마나 많은데. 중복해서 복음 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럴 좀 한가한 때가 아니에요. 그런 심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복음 듣지 못한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으로 그는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방인 선교는 그때 당시로서는 정말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정말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이 도무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중단될 위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놀랍게 그 복음이 요원의 불길처럼 전 세계로 퍼져가게 하셨습니다. 지난 2000년 세계 역사는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줍니다. 복음이 얼마나 모든 족속과 나라에 퍼져갔습니까? 그리고 우리들까지 지금 예수를 믿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2000년 뒤에 정말 이렇게 되어질 것을 그가 정말 알았을까? 만약에 이방인에 대한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 기독교가 있었을까? 정말 꿈같은 일입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사도 바울의 아이디어에서 나올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이처럼 불가능한 것 같은데 역사가 일어난. 사람이 하는 일은 잘 될 것 같은데 항상 좌절하는. 여러분도 수도 없이 경험할 겁니다. 다 잘 될 것 같은데 아무리 계산해도 아무리 계획을 짜보아도 잘 될 것 같은데 막상 해보면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도무지 안 될 것 같은데 해보면 역사가 일어나요. 영성일기 세미나 지난 주간에 저 대구에 내려가서 인도하고 왔습니다. 일기를 쓰라. 그것도 모든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살아라. 제가 생각해도 누가 그런 세미나 오겠어요? 아니 일기는 초등학교 때 이미 졸업한 건데 다시 쓰라고. 그리고 마음도 다 열고 살아라 그러고. 아 이런데 누가 오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영성일기 세미나를 가서 느끼는 느낌은 이건 정말 너무나 놀라운 반응이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갈망을 가지고 모여요. 제가 세미나를 인도하는 게 아니고 저는 그냥 끌려가는 것 같아요. 이제는 부흥회도 인도하러 못 가요. 시간이 없어서. 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도무지 불가능한 일인 것 같은데 역사가 일어나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로 여기에 걸어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여러분이 계획한 것 가지고는 항상 좌절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상할 정도로 역사가 일어나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 도전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22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고자 갈망하고 있었고 그리고 스페인까지 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음을 그가 고백을 합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니까. 그때 당시에 세계 수도는 로마였습니다. 땅끝은 스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4절 하반절에 보면은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성도들을 돕는 일로 예루살렘에 갑니다. 지금 이방인 선교를 하러 떠나놓고서 다른 사람이 복음 전한 곳에는 나는 가서 복음 안 전하겠다. 아무도 복음 전하지 않은 그런 곳에 내가 가서 복음 전하겠다. 그렇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이 아니 왜 갑자기 예루살렘 교회로 다시 돌아갑니까? 그렇게 시간이 많습니까? 그렇게 한가합니까? 이렇게 여겨질 만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는 그런 어떤 사명 때문에 산 게 아니고 예수님의 철저한 인도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방향을 트신 거예요. 잘못 분별하면 사탄아 물러가라 이럴 만도 한 일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이방인을 위해서 보냈는데 왜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됩니까? 아니, 그렇게 로마로 가고 싶다고 했으면 로마로 가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의 항상 마음에 함께 계시는 주님의 인도를 받았어요. 주님이 어느 날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예루살렘에 지금 심한 기근이 들었어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정말 굶어 죽어갈 정도입니다. 그때 이방인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했어요. 구제헌금을. 그래서 사도바울이 그 구제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제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예루살렘 교인들이 정말 먹을 게 없어서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가서 도와주자 그런 뜻만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예루살렘의 유대인 교인들과 이방인 교인들 사이에는 아직까지 마음에 완전한 하나됨이 없었어요. 예루살렘의 유대인 교인들은 여전히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석연치 않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게 꼭 필요하냐? 진짜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느냐? 이방인들도 예수를 잘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교인들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으려면 할례도 받게 하자 이런 엉뚱한 소리까지 나왔을 지경이에요. 예루살렘의 유대인 교인과 이방인 교인 사이에 아직도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 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한 마음이 아직도 없었던 때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었을 때 이방인 교인들이 헌금을 한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가지고 가게 하면서 유대인 교인과 이방인 교인 사이에 하나됨을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더 전하기 전에 먼저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고 그가 먼저 예루살렘에 구제헌금을 들고 간다는 거죠. 이 길이 굉장히 어려운 길인 걸 사도 바울이 알았어요. 여행이 어려운 것보다도 예루살렘에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여튼 벼르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에 대한 소문이 워낙 나쁘게 났습니다.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방인들을 이제 하나님이 택하신다. 유대인들은 얼마나 거슬리게 들리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자기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그들에게 해를 당할지 모르겠다. 그래서 30절에서 33절까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해를 받지 않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솔직히 별로 가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여행입니다. 예루살렘은. 근데 주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가게 된 거죠. 사도 바울의 삶은 항상 이랬습니다. 자기가 가고 싶다, 가기 싫다, 그게 기준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의 기준은 오직 하나, 주님이 함께 계셔서 가라 하시면 가는 거, 가지 말라 하면 가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어요. 자, 오늘 우리들에게 이제 주님은 묻습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하려느냐? 사도 바울은 자기의 개인 간증을 그렇게 합니다. 이제 우리들의 문제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세요. 우리도 똑같이 18절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시켜서 이루어 놓으신 것밖에는 아무것도 감히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한 생애를 사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삶이었습니다. 우리 부부 사이도, 우리가 아이들을 기르는 것도, 내가 직장생활하는 것도, 내가 교회를 섬기면서 봉사한 것도 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나는 주님이 하라는 대로만 했습니다. 주님이 시키는 대로만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있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주님 뜻대로만 살아야 된다. 아, 정말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살면 정말 복될까? 제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렇다면 예수님이 내 생명이시지, 예수님이 내 주님이시지 이렇게 마음의 결단을 했는데 그때부터 제 삶은 혼란스럽기까지 했어요. 이제는 예수님으로 산다 이렇게 마음의 결단하고 나니까 제 삶은 어려움이 더 많아지는 것처럼도 보였어요. 제가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석사학위를 내게 바치라. 그래서 대학원을 중단했습니다. 그때 제 심정은 이제는 나는 죽었는데 예수님으로 사는데 주님이 그걸 원하시면 바쳐야지. 난 이제 주님만 믿고 살 거야. 뭐 이런 심정이었어요. 그러나 갑자기 대학원도 그냥 자퇴해버리고 저 스스로가 좀 혼란스러워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근데 그게 계기가 되어서 부산제일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해 갔습니다. 가서 10년 동안 목회를 잘했는데 갑자기 안산 광림교회에서 청빙이 왔어요. 부산제일교회보다는 꽤 큰 규모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여기를 나를 부르시는 건가? 도무지 판단이 안 서요. 그래서 부산제일교회 교인들에게 그냥 공개했어요. 그런 청빙이 왔는데 여러분들이 결정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가라 그러면 가고 여러분들이 안 된다 그러면 안 가겠습니다. 왜 그랬나 몰라. 지금 생각하면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아니 도대체 그렇게 해서 뭘 일이 되겠어요? 그냥 갑니다 이러고 가는 거지. 근데 교인들에게 여러분들이 기도해보고 판단해달라고 그랬으니 아주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 근데 결국은 가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안산광림교회를 간 거예요. 정말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만 하고 싶었어요. 주님이 원하는 길로만 가고 싶었어요. 안산광림교회에서 목회를 또 안정적으로 잘하고 있는데 이제 선한목자교회 장로님들이 오셨어요. 너무 힘들다고, 교회가 너무 어렵다고 오라는 거예요. 그 전에 창천교회 부흥회를 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제 입에서 돌짝밭 사명 외면하지 않겠다는 고백을 하나님이 받아내셨어요. 저는 그전에는 옥토밭만 찾아다녔어요. 목사도 고생하는 건 싫더라고요. 옥토밭이 좋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있는 사람은 돌짝밭을 가른 일이 있는 사람이에요. 편안한 데만 찾아다닌 자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그 고백을 드렸어요. 저는 돌짝과 사명을 외면하지 않겠다고. 어렵다고 오랬는데 못 간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목자교회로 제가 부임을 해온 겁니다. 제 삶을 돌아보면 항상 위기가 연속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주님께만 순종하려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정말 믿고, 그리고 믿음과 순종의 걸음을 이렇게 걷는 것은 두려운 것처럼 또 보입니다. 실제로 두려웠고요. 그런데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비로소 가능해지는 겁니다. 어제 5살짜리 아들을 둔 엄마가 상담을 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이 유치부 예배를 드리는데 자꾸 눈을 부비고 있더래요. 뒤에서 보니까 왜 눈이 아파서 그런가, 왜 그런가, 그리고 예배가 끝나서 물어보니까 자꾸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자꾸 눈물이 난다. 아, 5살짜리 아이가 유치부 예배를 드리는데 계속 눈물이 난다니 그 엄마는 너무 감동했어요. 아니, 이 아이가 벌써부터 이런 은혜를 알고 있다니. 그 아이가, 엄마 나는 왜 이렇게 예배만 드리면 자꾸 눈물이 나? 엄마가, 내가 알고 있어. 이유를 알고 있어. 이 아이가 눈이 동그래졌어요. 엄마가 이유를 알고 있다니까. 예수님이 너 안에 계신 거야. 그래서 너가 은혜를 받고 예배를 드릴 때 눈물이 나는 거야. 이 아이가 엄마의 이야기를 기대하면서 들었어요. 엄마가 뭐라고 대답할까? 근데 엄마가 그 이야기를 하니까 에이, 그러고는 너무 실망스러운 반응을 하더래요. 엄마는 맨날 그 말만 해. 맨날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다고. 아이는 영 신통치 않게 반응을 하더래. 그래서 저에게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이 5살짜리 우리 아들의 마음에도 계셔서 예배를 드릴 때 눈물이 흐르게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데. 아니, 우리 아들은
에이, 그렇게 반응한,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그렇게 저에게 상담을 와요.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고, 우리 아들을. 제가 꼭 그랬거든요. 그는 다섯 살이지만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걸 놀랍다든지 뭐 이야 어떻게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났나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저는 믿을 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믿어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여겼어요. 그런데 또 안 믿어진다고 말도 못했어요. 왜?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아니라니까. 그래서 믿는 척 했다니까. 저는 그 아이, 다섯 살 된 아이가 너무 놀라워요. 저는 고등학교 때 그거의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신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 미성년자 불가 영화를 보고 너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런 영화 안 보겠다고 약속해라 하실 때 한 시간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한 시간 고민거리예요. 아멘 이렇게 하면 되는 걸 한 시간 고민을 하고 죄송해요 이러고 나왔더니 안 보겠다고도 안 하고 죄송해요 그러고 나왔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항상 주님과 함께 사는 것 그때는 솔직히 부담스럽더라고. 그게 너무 좋다. 야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 아멘 주님 저는 이제 주님과 24시간 동행하겠습니다. 그렇게 못했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은 다섯 살 아니죠. 여러분이 이제 고등학생, 사춘기 고등학생도 아니죠. 여러분 이제 갓 이제 고등학교 졸업한 그런 신세대도 아니죠. 이제는 좀 알만큼 알잖아요, 인생을.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복음이 뭡니까? 우리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와 계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그런데 그냥 들은 것으로 지나칠 것입니까? 그거 들어본 적 있어. 2015년 로마서 강의 들었어. 물론 들었지. 이렇게 넘어갈 것입니까? 이건 엄청난 메시지예요. 이건 말할 수 없는 복음이에요. 주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오셨어요. 여러분은 이제 이 복음에 대해서 믿고 반응할 거냐 아니면 들은 곳으로 넘어갈 거냐 두 가지밖에는 선택의 길이 없어요. 그냥 그렇다는 이야기 들은 적 있다 이렇게 넘어갈 거냐 그렇게 평생 살다가 그렇게 주님을 만날 것인지 아니면 주님 이 일이 정말 내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정말 제 안에 오셨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반응해야 될 것인지 로마서 강해 설교가 끝나는 지금 시점에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 스스로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가 된 겁니다. 지난 주간에 영랑권 영성일기 세미나 열렸던 대구 칠성교회 장로님께서 그런 고백을 하셨대요. 손주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손주를 이렇게 보는데 너무 사랑스러워서 보고 있는데도 보고 싶다. 야, 제가 그 표현을 듣고 가슴이 저리더라고. 야, 어떻게 저런 표현이 있을까? 손주를 보고 있는데 보고 싶더래. 그래서 손을 만지고 발을 만지고 그 아이의 뺨을 부비고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제 마음을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나 그런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24시간 주님을 바라보고 삽니다. 정말 그렇게 하고 싶어서 살아요. 그런데도 보고 싶어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더 열리기를. 제가 육신에 끌려 살지 않고 주님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더 열려야 돼요. 그래서 정말 보고 있는데도 보고 싶어요, 주님. 그런 마음이 제 안에
그 말씀을 듣는데 뜨겁게 일어나더라고. 그런데 제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그 정도가 주님이 저를 향한 사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저를 보시면서 내가 너를 보고 있는데도 너를 보고 싶다. 주님이 그러실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을 향하여 주님이 그러시고 계세요. 내가 너를 보고 있는데 너를 보고 싶다. 여러분 중에는 믿어지지 않는 분이 있을 거예요. 내가 나를 봐도 징그러운데 주님이 나를 보실 때 뭘 보고 있는데도 보고 싶을까? 내가 뭘 주님께 잘해드린 게 있다고. 여러분, 그 할아버지 장로님의 손주는 할아버지에게 뭐 잘한 게 있겠어요? 계속 똥오줌 싸는 것밖에 없지. 그런데도 그 할아버지에게 이 손주는요, 보고 싶은데도 보고 싶은 존재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뭐 제대로 한 거 없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있는데도 보고 싶은 존재예요. 말씀으로 확증을 주셨어요. 어제 우리가 큐티한 말씀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 스바냐 3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이 진짜 보고 있는데도 보고 싶은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렇다고 고백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렇게 되어지는 것에 열쇠가 바로 그 첫 구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게 열쇠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스바냐가 예언했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로마서가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우리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고 주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눈이 보고 있는데도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그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로마서를 들으셨잖아요. 이 복음을 들으셨잖아요. 이제는 믿고 안 믿고만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이해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빈말이 아닌 말씀을 주셨으니 여러분이 그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는 이런 뜨거운 사랑의 교제가 있어요. 주님과 이런 뜨거운 사랑의 교제를 하니까 매일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는 것 같은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런 사랑의 교제 속에 사니까 매일이 새로운 거예요. 여러분이 견딜 수 없는 고난의 시절을 보낸다 하더라도 주님과 이런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있다면 어느 순간에 고난의 때가 지나갔어요. 야, 언제 이게 끝났지? 여러분이 어떤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을 이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은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예요. 로마서는 정말 놀라운 성경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자기 고백과 간증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러 오신 것처럼만 사시면 돼요.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 이 교회에 어떻게 오셨어요? 뭐 재밌어 오셨어요? 뭐 맛있는 거 먹으러 오셨어요? 여기가 뭐 편해서 오셨어요? 여러분의 심령에 주님이 예배 드리러 가라고 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것밖에 없잖아요. 사실 여러분 오시면서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얼마나 불편해요. 이제 교회 식사는 국밥 하나 준대요. 뭐 볼 거 있어서 오셨어요. 주님이 예배 드리러 가라고 해서 오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리는 것만 이렇게 인도 받을 겁니까?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온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께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는 충분한 경험이 있어요. 오늘 예배 드린 거 보면 여러분은
주님 뜻대로 살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예배드리러 와 있는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부부 사이에도 자녀들에게도 일터에서도 여러분 교회 봉사할 때도 항상 요 감각으로 사는 겁니다. 주님이 하라는 대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러면 힘든 일, 어려운 일 많은 것 같아도 여러분의 인생은 지나고 나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키셔서 당신이 하실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찬을 받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한 몸이 되신 것, 우리 안에 임하신 것을 성찬 때마다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성찬 받으실 때 주님, 저는 로마서 설교를 들은 사람입니다. 로마서의 복음을 제가 안 사람입니다. 제 인생은 이제 주님께 맡깁니다. 제 안에 오셨던 이 놀라운 복음 제가 이제는 절대로 허투루하게 흘려보내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제 복음에 반응하겠습니다. 제 안에 오신 주님께 반응하겠습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저는 갑니다. 주님이 그저 하라는 대로 저는 하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 성찬을 받읍시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성찬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